600여 미터 남았는데요. 600여 미터면 뭐 어려워. 걸어서 뭐 그냥 금방 가니까 얘한테 오라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차단을 무너졌나 본데. 네. 아이고, 이게 잔뜩 벽이 산 쪽에 담벼락인지 아니면은 뭔지 지금 잔뜩 무너져 있는 걸 이쪽에 써놨는지 잔뜩 쌓여 있네요. 아. 아스팔트 도로를 파가지고 이쪽에다 쟁여놨네요. 여기가 현장인 것 같습니다. 현장인데 깊게 지금 파놨네요. 지금 하수관 처리 잘못해갖고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물이 계속 이걸 쓸어 내린 거예요 밑으로. 아 그래요? 네. 아 그 동공이 생기다가 말고 이게 와르다 내려온 거예요. 이쪽을 이 하수관을 통해서 산에서 내려온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도로 아스콘 포장돼 있는 밑으로 네. 이 물이 흐르면서 네. 여기를 계속 이제 파내기 시작한 거죠. 어우 여기 상당히 지금 네. 쓸려 내려갔나 보죠. 어마어마해. 저 밑에가 예 여기 네. 완전히 절벽식으로 됐네. 예 더 진행하지 마세요. 여기만 떨어져. 예예 쓸려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예 지금 없네. 밤이어서 더 어둡게 또 깊게 보이기는 하네요. 반응이 없어 다행이네요. 아 지금 다우징 반응은 어떻게 예, 나타나고 크랙, 있는지. 크랙 반응만 있고요. 동공 반응이 또 있는지 한번. 동공 반응은 지금 없어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아 그래요? 예, 다행히 여기 그 원인을 찾았는데 네. 굳이 이 구멍 말고라도 네. 지금 여기는 그 모래를 갖다가 다 쌓아놨어요 보니까 음흠. 도로 만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 내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머금고 그런 토사들이 이쪽으로 결국은 다 흘러 내려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옹벽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계속 여기 이제 옹벽 처리를 안 하니까 강으로 쓸려 내려갔네요. 그렇죠. 여기에 있던 이제 이 토사들이 계속 이제 뭐 흘려 나가다가 보니까 이제 저런 데는 그냥 말 그대로 왕창 무너져 밑으로 쓸고 내려가 버린 거죠. 산사태 나듯이. 이제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차피 옹벽 처리를 하려면 다 파낸 거고 그래서 지금 저쪽에 다 드러낸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 반응은 없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작업하던 포크레인이 지금 서 있고요. 지금 이쪽은 강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까 우리가 댐 건너온 그 다리가 의암댐입니까? 예, 의암댐. 의암댐에서 지금 저쪽이 지금 화면 쪽이 의암댐이죠. 예, 예. 그럼 우측으로 가면은 이쪽이 화천으로 나오나요? 우측은 화천. 예? 화천 춘천 연결되고요. 화천 춘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 통로는? 예. 이 통로가 춘천으로? 예, 예. 바로 연결되는 통로 예. 도로였군요. 예. 그런데 지금 싱크홀이 생겨서 지금 일시 중단을 시키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땅굴 탐사대가 지금 여기 혹시 땅굴과 연관된 그런 싱크홀이 아닌가 해서 지금 야밤에 지금 현재 시간 10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탐사 결과도 동공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인은 산에서 지금 보이는 쪽이 산 쪽인데 화면이 어두운 데가 산에서 물 처리하는 그 관이 있어요. 예, 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들에 의해서 이쪽이 지금 쓸려 내려가면서 싱크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국